일단 노드를 두 개를 구성하겠습니다. 위에는 코리아로 하고 아래는 베트남으로 하죠. 그죠? 그런데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persist 폴더는 없어요. 제가 persist 폴더는 지워버렸습니다. 새로 만들어질 겁니다. 만들어지는 과정 같이 보도록 하죠. 닫아놓고 여기 테스트 밑에 혹은 테스트 위에 persist 폴더로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보죠. 먼저 이렇게 sname korea s mix를 넣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바로 persist 폴더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korea라고 하는 폴더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넣어뒀어요. 왜냐니까 korea localhost로서 진행을 하면서 여기서 요 아이디 요 아이디에 맞춰서 폴더를 만들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코드를 좀 이따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서는 좀 다르게 할 겁니다. 이렇게 또 넣을 거예요. 코드를 보시면은 베트남 로컬호스트이고 포트를 바꿔줬어요. 5455로. 왜냐니까 우리 디폴트가 지금 5454예요. 5454로 잡혀 있는데 얘를 누가 쓰고 있나요? 얘가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5454로 바꿨어. 되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 이번엔 또 베트남이 만들어졌죠. 왜냐니까 우리가 지금 요 이름 방금 봤던 여기에 요 호스트 네임 노드 네임이죠. 노드 네임의 앞부분으로부터 폴더를 만들으라고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 그렇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니까 데이터베이스 여기서 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요걸 이용을 해서 만들었어요. DB 폴더가 키워드 패치에서 DB 세팅 폴더 네임 프리픽스를 불러왔죠. 네임 프리픽스가 뭐냐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 스트링 스플릿 앱 s를 기준으로 해서 잘라서 앞부분을 불러와서 네임 프리픽스에 넣은 거예요. 그러게 그러니까 우리가 템프에서 여기 템프죠. 여기서 입력한 명령값으로부터 여기에 맞는 폴더 하나 만들고 혹은 여기서는 여기에 맞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코리아와 베트남이 이 명령에 의해서 자동으로 구성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일단 코리아에서 베트남을 커넥터를 시켜놓고 두 개를 커넥터를 시켜놓고 여러분들은 커넥터 안된 상태에서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노드와 이 노드는 연결이 된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창을 하나 더 열고 그렇죠? 하나 더 열고 요첫 번째 요 명령어를 넣겠습니다. IS 환경이 아니라 그냥 빠져나온 상황에서 이렇게 이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첫 번째 Starting to the server for Jupyter 이게 실행되죠. 실행되면서 코리아의 Jupyter라고 하는 파일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죠? Add Entry 결과입니다. 내용은 지금 볼 수는 없어요. 이게 바이너리 상태니까 그죠? 그리고 베트남을 열어보시면은 베트남에도 Jupyter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분명히 방금 코리아로 주피터를 추가를 했었잖아요. 추가한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은 좀잘안 보이나요? 템프를 열어서 보겠습니다. 요건 우리가 웹에서 11장 웹에서 다뤘던 내용이죠. 로컬호스트, 애드 엔트리, 그리고 주피터 리스트는 주피터 데이터는 이러하고 타이틀은 이러하다. 요걸 애드 엔트리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명령을 받아서 이 누가 이걸 실행하나요? 웹 서버에 의해서 얘가 이걸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starting to server for Jupyter 이게 실행된 거예요. 그죠? 이게 베트남은 지금 아무런 메시지가 없죠. 베트남은 조용하잖아요. 그랬는데 보시면은 베트남에서도 Jupyter가 만들어져 있죠. 그죠? 그리고 불러오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러오는 것 이렇게 컬 해서 이렇게 불러오면 그 값이 마찬가지 또 starting to the server에서 Jupyter가 동작하죠. 첫 번째 노드가 동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노드는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리고 불러온 값은 어디 있나요? 여기 인천 에어포트라고 하는 게 불려왔습니다. 2018년 12월 19일 인천 에어포트. 그죠? 그게 우리가 요 처음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인천 에어포트이고 날짜이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베트남 쪽에다가 이걸 할 수도 있어요. 베트남 쪽에 엘릭스 이렇게 일단 이거 한번 열어보죠. 여기 주소를 클릭해서 자 열면은 뭐로 뜨나요? 이렇게 2018년
12월 19일 인천 에어포트이고, 그리고 폴트 번호는 5454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번에는 베트남 쪽입니다. 5455에다가 똑같이 명령을 줄 거예요. 이거 뭐가 잘못됐나요? 자, 545에다가 줬습니다. 이번에는 베트남이 스타팅 투드 서브를 시작했죠. 그죠? 얘는 변함이 없고, 얘는 지금 스톱된 상황이고, 베트남에서 스탑했고 또 스톱했습니다. 10초가 지났죠? 5초인가 10초인가 지금 시간을 잡아두고 있죠? 5초였죠? 자, 마찬가지 값을 불러오는 것도 똑같이 이렇게 클릭을 하고 그러면은 값도 불려왔나요? 어디쯤 있나요? 여기 있네. 인천 에어포트 베이스. 인천 에어포트 역시 똑같은 값인가요? 웹 브라우저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면은 이번에는 545에요. 545에 마찬가지 같은 데이터. 뭐 다르게 줘도 되는데 어쨌든 그냥 귀찮아서 같은 값을 줬습니다. 단지 지금 각각의 웹 서버를 구동하는 노드가 다르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죠? 두 개의 빔. 여기 첫 번째 코리아 로컬호스트라고 하는 빔과 베트남 로컬호스트라고 하는 빔. 이 두 개의 빔이 제각기 웹 서버를 구동을 해서 누구예요? 지금 주피터라고 하는 누군가의 데이터를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죠? 서로 다른 노드에서 접근해서 같은 프로세스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 주피터라고 하는 프로세스는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그 하나의 프로세스를 한 번은 코리아 노드에서 썼고 한 번은 베트남 노드에서 쓴 거예요. 그죠? 물리적으로 지금 현재는 같은 컴퓨터에 두 대가 이렇게 두 개의 노드가 있습니다만은 물리적으로 하나는 한국에 있고 얘는 한국에 있고 얘는 베트남에 있다 하더라도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느냐니까 만약에 코리아의 컴퓨터가 있고 베트남의 컴퓨터가 있다고 할 때 주피트라고 하는 사람, 주피트라고 하는 사람의 데이터가 혹은 엘릭스라고 하는 사람, 그죠? 이 엘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베트남 노드에서 추가했고 주피트라고 하는 사람은 코리아 노드에서 추가를 했어요. 그죠? 코리아 노드에서 추가한 주피터를 베트남이 공유하고 베트남이 추가한 엘릭스를 코리아가 공유하고 이 코리아에서 엘릭스의 데이터를 바꾸면은 베트남에 있는 엘릭스의 데이터도 바뀐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서로 데이터를 동기화시켜 놓는 거예요. 이 동기화시켜 놓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은 코리아와 베트남이 서로 따로따로 서버를 운영하는 게 당연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코리아에서 두 대의 서버를 운영하면서 하나를 백업으로 쓴다고 한다면은 그죠? 그럴 경우 어느 한 컴퓨터가 크래시 된다거나 고장 난다 하더라도 다른 컴퓨터가 그대로 이어서 그 데이터 그대로 유지를 해서 진행할 수가 있죠. 그죠? 이게 그래서 폴트 토러런스 목적으로 쓰이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우리가 전자여건 프로젝트에서 이거 쓰이는 예를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전자여건 시스템 부분을 팔로잉 하시면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학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끝났는데 그럼 데이터베이스 다시 돌아서 이 여기 있는 코드를 다시 한번 보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지워놓겠습니다. 지우고 다 지워놓죠.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폴드를 만들고 하는 거였죠. 그죠? 폴드 만들고 그리고 네임 프리픽스를 뽑아오고 그죠? 그래서 네임 프리픽스를 뽑아와서 코리아 베트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재밌는 부분이 요 밑에 있는 이 부분이었죠. 스토어와 스토어 로컬입니다. 스토어 로컬은 원래 예전에 스토어였고 스토어 부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RPC 멀티콜 해서 만약에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데가 코리아 노드라고 합시다. 코리아 노드라고 하면은 코리아 노드는 멀티콜을 통해서 베트남 노드에 있는 똑같은 프로그램이죠. 똑같은 프로그램에 스토어 로컬 얘를 호출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자기 자신 멀티콜은 자기 자신도 포함을 하죠. 자기 자신의 스토어 로컬도 호출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스토어 로컬이 어디서 두 번 호출되는 거예요. 한 번은 베트남의 컴퓨터에 구현되어 있는 빔이고 하나는 코리아의 컴퓨터, 코리아 노드에 구현되어 있는 빔이죠. 두 군데의 빔에서 제각기 요걸 호출해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키벨 및 키 데이터는 같은 키와 같은 데이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뭐 주피터이고 얘는 뭐 날짜는 어떻게 되고 타이틀은 뭐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키 데이터를 해서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멀티컬을 이용을 해서 요 스토어 로컬이 모든 노드에서 동시에 호출되도록 하는 겁니다. 동시에 똑같은 키와 데이터로 호출되니까 결국 베트남과 코리아가 둘 다 동일한 형태의 이런 사용자 유저 베이스 데이터를 구성할 수밖에 없죠. 그죠? 베트남에서 만들어진 것은 코리아도 자동으로 호출되고 코리아에서 만든 것 역시도 베트남에 자동으로 연결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 노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클러스터를 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노드 커넥터를 먼저 한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이 알고리즘은 우리가 언제 쓰느냐니까 백업 데이터, 백업 서버, 백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할 때 바로 이 알고리즘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럼 실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파일 형태로 할 거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는 액토와 포스트그리 SQL을 써서 상용 버전으로는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만은 알고리즘, 백업 알고리즘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네트워크 클러스터 선반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외에 데이터베이스 워커의 경우에는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번 코드를 이해하시려면 이전에 우리 공부했던 11장에서 공부했던 웹 서버, 웹이죠. 웹 부분 이게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한 10장에서 공부했었죠. 풀보이. 풀보이가 동작하는 메커니즘도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코드를 다시 보시면 잘 분석하셔서 요걸 이용을 해서 여기 있는 요 파일 이름과 폴더 이름이 정해진다는 거, 그 점도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